이번에는 F4 1살 모델의 조립 방법과 시동법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 본체와 가이드바, 그리고 가이드바 커버, 그리고 톱날과 플러그 렌치, 이렇게 구성품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을 다 확인하신 다음에는 제일 처음 이 브레이크 핸들이 잠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브레이크 핸들부터 먼저 해체를 합니다. 그런 다음 플러그 렌치를 이용해서 클러치 카바 너트 두 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러치 카바를 탈거하신 다음 까만 플라스틱은 조립에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시고요. 가이드바를 제일 먼저 조립을 하게 됩니다. 가이드바를 조립하신 다음에 체인날을 조립을 하시게 됩니다. 체인날 방향이 있는데 이게 체인날이면 이 부분이 체인날 코, 그리고 이 뒤에 이렇게 홈파진 데가 날입니다. 네, 이 체인날 코가 톱의 전방 방향으로 가게끔 이렇게 조립이 되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 이렇게 반대를 끄게 되면 이 코가 엔진 톱 쪽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조립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니까 필히 체인날이 제 방향을 맞게끔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클러치 드럼 쪽으로 체인날을 거신 다음에 가이드바 가장 앞에부터 날을 끼우시고 가이드바를 앞으로 당겨내신 후 윗날을 가이드바 홈에 끼우시고 그리고 밑날도 홈에 끼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클러치 드럼을 돌렸을 때 혹시나 체인날이 부드럽게 돌아가면 조립이 잘 된 겁니다. 이렇게 조립이 잘 되셨는지 확인한 후에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텐션 조절 핀이 이 가이드바 홈에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앞쪽에 보시면 텐션 조절 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핀이 텐션 조절 핀입니다. 이 핀이 이 가이드바 홈에 안착이 되게끔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텐션 조절 핀이 그 홈에 들어가게끔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절 핀이 홈에 들어가게끔. 이 상태에서도 한번 체인날이 부드럽게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 클러치 카바를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클러치 카바 너트 두 개를 손으로 조일 수 있을 만큼 꽉 조으신 다음에 바닥에 놓으시면 이렇게 체인 날이 약간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날이 처진 상태가 되는데 그리고 가이드바와 스파이크 사이에 보시면 텐션 조절 볼트가 있습니다. 이 볼트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체인 날이 텐션이 점점 조절이 됩니다. 불편하게. 이제 텐션의 정도는
가이드바 전체 기장에서 중간쯤에서 이렇게 당겼을 때 이렇게 가이드바 끝선을 벗어나지 않는 이 정도의 텐션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다음 클러치 카바 너트 두 개를 강하게 끼우시면 조립은 끝난 상태가 됩니다. 다음은 시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 툭을 보시면 물류 주입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믹스라고 써있는 주입이 표시 그림이 있는 혼합류 있는 연료통이 있고요. 가이드바 앞쪽에 보시면 오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는 체인 오일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두 군데에다 연료를 주입하신 다음에 믹스라고 표시되어 있는 연료 혼합통에는 휘발유와 투사이클 엔진 오일을 25:1로 비율로 섞으신 혼합류를 주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체인 오일 넣는 통에는 보통 투사이클 오일을 많이 쓰십니다. 많이 쓰시긴 하신데 점성 때문에 가급적이면 포사이클 오일을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연료를 주입하시고 나면 시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F코 같은 경우에는 초크레바와 온오프 스위치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가 스톱이라고 되어 있고 한 칸 내리면 온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리면 이게 초크를 닫아놓은 상태가 됩니다. 처음 시동 거실 때는 레바를 끝까지 내린 후에 밑에 있는 프라임 펌프를 4에서 5회 정도 누르면 이렇게 기름이 차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오른발로 핸들을 밟으시고 왼쪽 손으로 왼 핸들을 강하게 누르신 다음 시동 로프를 2-3회 정도 강하게 당기시면 됩니다. 2-3회 당기시고 나면 시동이 걸릴 듯하게 부르릉 하면서 엔진이 한번 걸렸다가 말게 됩니다. 그러면 초크레바를 본의 위치에 놓으신 다음 다시 강하게 2-3회 정도 시동 로프를 당겨주시면 됩니다.